네, 안녕하십니까. 게임하는 소대입니다. 이번엔 요트맵 점령 전 점령의 위치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어팀으로 시작을 하고요. 밴드 수령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층 조종실입니다. 3층 카지노고요. 2층 주방이고 여기는 1층이라 잘 적혀져 있네요. 약간 지하라고 적혀졌었는데 아 2층 보조실이에요. 1층이 아니라 특이하게도 1층이 하나도 없네요. 그러니까 2층입니다. 아무튼 3층, 아 4층 조종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층수가 하나씩 좀 더 플러스해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초이스 하는 데에서만 이렇게 오류가 나 있지. 나침반 오른쪽 보시면 4층 조종실이라고 잘 적혀져 있죠. 조종실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 뚫리지 않습니다. 어느 방을 가도 다 뚫리지 않고요. 대신에 트랩도어가 남겨져 있고 특이하다면은 사다리가 있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종실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지도실과 같이 쓰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벽을 뚫어야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도 하고요. 트랩도어 같은 경우에는 다 막으셔야 하고요. 막고 여기도 막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뚫으셔도 상관없어요. 뚫으신다면은 그러니까 여기 막으셔야 되죠. 왼쪽 오른쪽 둘 다 막아야 되고 왼쪽 오른쪽 둘 다 막아야 되고요. 여기 뚫으셔야 되고 여기 뚫으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를 막을게요. 여기를 막아야지. 여기를 막아야 하는 이유는 상대방이 그러니까 이걸 바깥에서 봤을 때 아이고 지금 못 나가네. 어쨌든 바깥에서 봤을 때 여기 뚫려있는지 안 뚫려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뚫어놓으시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쪽도 마찬가지로 시야를 틀면은 보이긴 하겠지만 네. 뭐 이거는 초이스예요. 이건 제 생각이니까 만약에 뚫으실 거라면은 여기를 뚫으세요. 여기를 여기 이렇게 뚫어가지고 가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뚫는 거죠. 이렇게 뚫어가지고 상대방이 이렇게 볼 때 이렇게 쏘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왜 이렇게 뚫었냐 한다면은 상대방은 여기 막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최대한으로 끌어서 보려면은 확실하게 여기 몸을 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다가 그냥 상대방이 몸 틀면 쏘시면 돼요. 예, 물론 너무 밝다는 게 문제긴 하지만 이렇게 하시면은 충분히 한 명은 잡을 수 있고요. 이렇게 살짝 있다가 이렇게 탕 쏘시면 되고 지도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막으세요. 여기 두 개 정도만 막으셔도 충분해요. 막는 이유는 여기 뚫으면은 여기 바로 보이는 게 벽이거든요. 벽을 뚫리는 순간 일단 지도실이 전부 다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막으시고요. 왼쪽 오른쪽 막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도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지도가 있는 데가 여기 다 뚫려요. 리인포스도 못하고요. 리인포스 마크가 안 뜨죠. 여긴 뜨는데 이렇게 보시면 뚫려요. 그렇기 때문에 앉아가지고 뚫어가지고 그러니까 상대방의 밑에서 오는 적 막으시면 되고요. 여기 이렇게 뚫어가지고 여기 구멍 사이로 라디오 쏘시고요. 충분히 꼭 쏘셔야 돼요. 구멍 뚫으시면 이렇게 왼쪽 오른쪽 다 보이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엄청 안 보여요. 여기 어디에 뚫렸는지도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아마 여기인 것 같은데 어디에 뚫린 거지? 저도 잘 안 보이네요. 아무튼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뚫리죠. 이렇게 총 쏴지죠. 하시면 되고요. 여기 막으셔도 돼요. 여긴 막으시면 돼요. 여기 세 개 다 막으시고 근데 좀 여긴 좀 케바케인 게 여기는 뚫으셔도 상관없어요. 뚫는 게 훨씬 더 좋을 수도 있는 이유가 그러니까 여긴 어차피 상대방이 들어와봤자 어차피 벽이나 여기 뒤나 어쨌든 여기에 있을 거거든요. 여기 아무리 적이 없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이렇게 노릴 거고 여기 또 노릴 건데 여기는 뚫진 않을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상대방도 시야 넓어가지고 좀 더 멀리 보지를 못하진 않을 거거든요. 그 때문에 여기를 막는 거는 그러니까 공격팀한테 되게 유리하게 적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살짝만 뚫어가지고 이렇게 점령 방어 할 수 있게끔만 아니 엎드려가지고 볼 수 있게끔만 그러니까 엎드린 상태에서 이렇게 하고 바로 앞에 실드 설치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뚫는 게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제 생각은 그래요. 여기 일단 이렇게 밑에 뚫으면은 앉는 순간 상대방의 허벅지가 보여요. 밑에만 뚫으면 상대방은 그러니까 어차피 맨 끝에 있잖아요.
끝에서 앉으면 어차피 잘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서로서로 서로 노린다는 점 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부러 공격팀이 여기 들어가서 여기 뚫을 이유는 없어요. 만약에 미라가 있다 한다면 미라가 여기 왼쪽 오른쪽 둘 다 설치하시면 되고 지도실에서 이렇게 농성을 하시면 되겠죠. 아니면 여기다 설치하셔도 돼요. 여기다 설치하실 때는 당연히 밑에 트랩도 막으시고 설치하실 때는 오른쪽에 살짝 이렇게 왼쪽에 하시면은 왼쪽에는 창문 때문에 좀 별로 안 좋긴 한데 아니면 가운데다 하셔도 돼요. 가운데다 하시면은 왼쪽 오른쪽 다 보이는데 앞에 입구가 잘 안 보이죠. 여기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전 차라리 여기다 하시면은 이렇게 잘 보이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른쪽에다 설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라 베르벨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오른쪽에다 설치하시고 왼쪽 오른쪽 그리고 가운데다가 아니면은 여기는 좀 여기도 오른쪽에다가 하셔가지고 자 여기 오는 입구 써달라 하면 되고 이쪽에서 창문 이쪽으로 오는 입구 보시면 되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명이 여기 뚫어가지고 이렇게 이쪽에 오는 쪽 아니면 여기 밑에서 오는 쪽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 이외에도 당연한 소리겠지만 상대방이 밖에 있다면은 여기서 이렇게 쏘시면 되고요. 이렇게 넘어서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왼쪽 오른쪽 다 똑같이 돼 있어요.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쏘시면 되고요. 그 상대방이 만약에 사다리 타는 게 보인다면 여기 저렇게 사다리 쏘시면 되고 아니면 상대방을 아예 못 오게 하고 싶으면 사다리를 아예 노리시면 돼요. 물론 그러니까 상대방이 레페를 타고 3층에서 내려온다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밑에서 이렇게 쏠 수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밑에서 쏠 수 있는데 여기는 의미가 없죠. 위에 조심하시고요. 당연한 소리지만 네. 일단은 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뭐 쏠만한 자리도 별로 없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하시려면 여기 엎드려가지고 보시면 되는데 되게 뒤에 창문이 있어가지고 위험하기도 하고 특히 여기 자리나 아니면 여기 자리 특히 많이 올라가 있죠. 여기 같은 것도 여기도 그렇고요. 아니면 여기 이렇게 본다거나 여기를 뚫어가지고 상대방이 그러니까 이쪽으로 못 건너게끔 만드는 것도 괜찮아요. 여기 뚫고 그러니까 이쪽이나 이쪽 살짝 좀 안 보이게끔 이쪽에 뭐 프로스트 트랩이라든지 아니면 이쪽에다가 프로스트 트랩이라든지 설치해주시면 되고 무튼 이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엎드려가지고 안 들어가지나? 무튼 네 이번에는 3층 카지노입니다. 2층이 아니라 3층이에요 철퇴 모류입니다. 인게임 내에 있는 그 나침반 오른쪽에 있는 층을 보셔야 돼요. 2층이라 되어 있었죠. 가장 카지노는 3층입니다. 3층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카지노 룸만 쓰죠. 카지노 바깥에는 앞쪽에 그러니까 완벽하게 로비 바깥쪽이기 때문에 바깥까지는 나가진 않고요. 카지노 룸만 쓰고 카지노 앞에 있는 선장실이나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창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쓰진 않습니다. 쓰진 않고 리인포스 가끔 하는 정도가 되겠네요. 카지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카지노 같은 경우는 위아래 뚫리지 않고 대신에 트랩도만 존재할 뿐입니다. 위에 트랩도 밑에 트랩도 하나씩 존재하고요. 리인포스 같은 경우에는 앞에 두 개, 그러니까 세 개 정도 쓰시고 여기 두 개인가 세 개 정도 쓰시고 트랩도 막으시고요. 앞에 막으시는데 난 약간 부족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추천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제 추천은 그러니까 여기만 막고 보이는 데만 막고 여기 뒤에 앉으면은 그러니까 앉으면 안 보이는데 이쪽 자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안 막으시는 것도 괜찮은 선택인 것 같아요. 여기랑 여기 두 개만 막고 왼쪽 오른쪽 막고 트랩도 막고 여기 트랩도 같은 경우에는 막거나 말거나 상관없고 네. 대신에 이쪽 근처에 그러니까 예거가 ADS를 놔야 되죠. ADS 놓는 이유는 상대방이 밑에서 위로 수류탄이나 아니면 성공탄이나 연막탄 던질 때 그걸 막기 위해서 여기 놓는 거고요. 그거 말고는 물론이니까 여기에서 트랩도어를 뚫어가지고 저 위에 4층에서 밑으로 쏘아나가도 되는데 중요한 건 여기가 좀 불리해요. 수비팀 입장에서 여기 위에 이거 여기 위쪽에 두 명이나 세 명 있는 거 아니면은 좀 약간 좀 불리한 지형이라서 있진 않으시는 게 좋고요. 여기 드론구멍 조심하시고 선장실 같은 경우에는 그 선장실은 막진 않아요. 막으셔도 되고 그러니까 전진 배치해가지고 전진 리인포스 해가지고 막으셔도 되고 막으실 거면 죄송합니다. 막으실 거면 여기 두 개 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말씀드리면은 여기를 뚫어요.
여기 구멍을 3개 정도만 뚫어요. 이렇게 뚫어가지고 밑에 2층 내려가가지고 보시면은 그 상대방이 창문으로 넘어오는 게 살짝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머더홀을 만들어가지고 상대방이 선장실로 못 오게끔 만들 수도 있고, 그 마찬가지로 플러스가 아니면은 뭐 여기서 살짝만 뚫으면은, 살짝만 더 뚫으면은 상대방 입구까지 오는 것도 쏠 수 있어요. 살짝 뚫어가지고 보시면은 입구로 오는 거 살짝 뚫을 수 있어요. 살짝만 더 뚫어가지고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그니까 난간 쪽으로 기대는 적이라고 해야 되죠. 확실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니까 여기 난간 쪽으로 기대는 적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어요. 여기 대신에 여기 완벽하게 가운데 있는 적은 잡진 못하고, 물론 잡을 수 있어요. 밑에 여기 있죠. 그러니까 일단 제 화면에서 보인다는 거 말하는 자체가 상대방한테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도 보인다는 거예요. 앉아서 살짝 쏴가지고 엎드려가지고 보면은 제가 잘 보이겠죠. 이런 식으로 조금만 더 뚫으면은 보이려나?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2층에는 누군가는 여긴 있어야 하긴 해요. 선장실, 화장실은 좀 위험하고요. 상대방이 선장실 안에 있는 건 확실한데, 그러니까 상대방이 너무 안에 있다 싶으면은 여기에 시프 붙여가지고 들어가셔가지고 쏘셔야 돼요. 대신에 여기 왼쪽 오른쪽 둘 다 월샷 되거든요. 여기 월샷 되거든요. 월샷 되는 거 확인하시고 쏘시는 게 추천드려요. 상대방이니까 여기 이 벽을 끼고 있다 한다면 그냥 바로 쏘세요. 맞아, 월샷 돼요. 여기는. 그니까 상대방 웬만하면은 그니까 복도 쪽으로 안 나가려고 할 거예요. 그니까 일단은 드론을 굴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 위에 상대가 있는지도 모르고 밑에 상대가 있는지도 모르고 앞에 복도 앞에 상대가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창문은 깨고, 그니까 여기 선장실이 안전하다 하면은 밖으로 나와가지고 드론을 보는 게 되게 일상이에요. 창문을 깨는 거는 여기나 여기가 여기 두 개 정도가 되겠고, 여기는 뚫지는 않죠. 웬만하면 여기는 뚫는 이유는 그냥 그니까 밑에 있는 상대방 보려고, 그니까 여기 밑에 있는 상대방 보려고 뚫는 건데 어차피 밑에는 있어봤자 어차피 시야 안 보이기 때문에 여기 누워있으면은 의미가 없고, 일단 창문 다 뚫린 상태에서 여기나 아니면 여기에서 상대방이 들어왔다가 드론을 던지고 다시 나가겠죠. 그런 식으로 활용을 잘 하니까요. 상대방이 드론을 상대방이 드론을 다 깼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드론을 뺐단다면은, 그러니까 상대방이 드론을 볼 때 여기를 부수고 상대방이 뺐을 때 들어와서 그러니까 없는 척 한 다음에 상대방이 들어오면 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고, 아니면 여기 뚫으셔도 돼요. 여기 뚫으셔도 되기는 하는데 중요한 거는 창문보다 살짝 왼쪽에 창문이랑 크로스해서 보이게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넘어서, 상대방이 창문 넘어서 그 구멍을 볼 수 있도록 만들지는 마세요. 이쪽에서 보면 창문이 살짝, 그러니까 구멍이 살짝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쪽 살짝 몸을 내야지만 구멍이 보이는 정도인데, 그러니까 바로 앞에 구멍 두지 마시고 여기에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구멍, 앉아서 갈 수 있는 구멍만 만드신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 그 만드신 다음에 화장실 이렇게 뚫어가지고 볼 수 있는 정도, 화장실도 넘어가서 볼 수 있는 정도 이렇게만 하시면은 충분히 시야 확보되니까요. 이제 앞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같은 경우에는 공격팀이 되게 유리하죠. 여기는 마찬가지로 수비팀이 여기 밑에 있다 하더라도 일단 우선 공격권은 공격팀한테 있어요. 그럼 바로 밑에서 쏘면 되기 때문이죠. 여기 밑에서 이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수비팀 밑에 있으면 되게 불리해요. 상대방이 여기 창문을 깨고 나오는 게 아닌 이상은, 그러니까 여기 창문을, 그러니까 공격팀이 창문을 깨고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닌 이상은 수비팀이 여기 있어봤자 되게 무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노리는 거는 4층으로 가야 돼요. 4층 여기 여기도 뚫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여기는 쉴드 설치해주고, 쉴드 설치하는 이유는 여기 다 여기 벽면이 다 깨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쉴드를 여기 설치를 해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앞에 라운지 쪽으로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만, 플러스해서 상대방이 너무 안으로 온다 한다면은 쏴주시는 것도 괜찮고요. 당연히 여기 라디오 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상대방은 웬만하면은 그니까 여기를 거점으로 쓰실 거예요. 여기를 거점으로 쓸 거예요. 여기 빠이는 데를 거점으로 해가지고 여기 왼쪽 오른쪽 다 뚫고
자, 여기를 뚫고 여기도 뚫고 해가지고 벽 너머로, 그러니까 벽 너머로, 그러니까 상대방이 있는 점인지 확인을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다가 앞쪽으로 좀 오겠죠.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에 뭐 서마이트 붙인다거나 아니면은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복도에는 누군가가 한 명쯤은 왔다 갔다 해줘야 되는 사람도 있어야 하고요. 아니 여기 딱 붙어 있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딱 붙어 있을 때는 레이저 빼줘야 되고요, 당연히. 여기 딱 붙어 있고, 그러니까 나머지 한 명이 여기 위에서 노리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게 한다면 상대방이 좀 더 늦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들어오는 게 좀 더 늦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식으로 하신다면 당연히 상대방이 여기 위에 있다면 공격팀 같은 경우는 위로 올라가야겠죠. 그거에 대적하기 위해서는. 일단 4층에 수비팀이 쓸만한 위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본다거나, 이렇게 본다거나, 아니면은 뭐 말씀드린 것 같이 지도실에서 이렇게 본다거나, 이거 말고는 더 이상 없어요. 그거 이외엔 트랩도, 다른 트랩도 부숴가지고 밑으로 내려가는 방법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카지노이기 때문에 여긴 뚫지 않고 더 이상 내려갈 만한 공간은 별로 없고요. 어차피 4층도 갇히는 구간이에요, 거의. 그게 아니라면은 상대방이, 그게 아니라면 밑에 내려가는 방법이 있긴 해요. 왼쪽 오른쪽에 여기나 여기 깨져 있잖아요. 여기 왼쪽 오른쪽 깨져 있는 거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아군이 말해준다면은, 그러니까 그냥 밑으로 내려가시면 돼요. 여기나 아니면은 저기 앞에 똑같죠? 옆에 양옆으로 깨셔가지고 내려간 다음에 가시면은 딱 맞아요. 살짝 들키긴 하겠지만. 살짝 들키긴 하겠지만 이렇게 딱 맞아요, 내려가시는 게. 그러니까 계단으로 안 내려오시고 사다리로 안 내려오시고 이렇게 내려오셔도 상관없어요. 물론 왼쪽 오른쪽 둘 다 깨져 있는 상태여야 한다는 거지만. 네. 일단 이렇게만 알려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깨진다는 거. 여기도 깨져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창문이 근접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는 안 깨는 게 나아요, 웬만하면. 물론 상대방이 넘어올 때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쏘면 되는데, 그 하려면 여기 리인포스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안 좋고요. 주방에서 오는 상대도 있을 거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여기를 구멍을 뚫고 창문을 넘어오는 적을 상대한다라는 거는 좀 별로. 애초에 여기를 막지 않는 이상 여기를 막아야 하는 이유가, 히바나가 여기에 엑스카이어를 쏜다면은 그냥 여기 뚫리는 거예요, 그냥. 여기는 뚫리는 거예요. 이렇게 엑스카이로를 쏜다면 그냥 이렇게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당연히 막아야 돼요, 여기 두 개는. 그러니까 여기는 안 막더라도. 네, 일단 여기까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주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방은 2층이 아니라 3층입니다. 약간 툴티 모류로 지하가 1층, 그러니까 1층이 지하라고 표시되는데 아무튼 모류가 있습니다. 네, 2층 주방입니다. 2층 주방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헷갈리네요. 그러니까 그 뭐지? 시장을 구분하실 때는, 그러니까 인게임의 나침반 오른쪽에 있는 것을 보셔야 하고요. 맵을 선택하실 때 툴팁에 있는 그거를 보시면 안 됩니다. 네, 제가 방금 약간 실수를 한 것 같은데. 눈 주방 같은 경우는 위아래 둘 다 뚫리지 않고요. 앞에 뒤에 있는 리인포스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특이점이라면 밑으로 내려가는 계단 이렇게 있고, 위에 트랩도 몇 개가 있다라는 거. 트랩도 두 개 정도 있죠. 여기 하나, 여기 이쪽에 하나. 트랩도 이쪽에 하나 이렇게 있죠. 리인포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인포스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이렇게 두 개씩 여기에 하나, 여기 하나 하시면 되고요. 신제품 저장실에 이렇게 두 개인가 정도 쓸 수 있는데, 신제품 저장실은 쓰지 않습니다. 쓰셔도 되고 상관없는데, 만약에 리인포스를 하실 거라면은 앞에 있는 것만 하셔도 충분해요. 여기 앞에 있는 것만, 여기 한쪽만 하셔도 충분해요. 이렇게만 왼쪽은 남겨두고요. 왼쪽은 어차피 뚫어봤자 어차피 여기 넘어서까지, 여기 입구 넘어서까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네, 상관없고요. 당연히 트랩도 당연히 막아주셔야 되고, 특이사항이라면은 여기 이거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야가 좀 안 보인다 한다면은 일부러 이렇게 떨어뜨려놓고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좀 떨어뜨려놔야지만,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그러니까 내가 쏠 때 좀 걸리적거리지 않기 때문에 하셔도 되고요. 미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미라는 여기다 하나 두시면 됩니다. 여기가 통로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쪽에서 온다면 여기서 통로 이렇게 마찬가지로 하시면 되고요. 그거 이외에는 여기 왼쪽이나 오른쪽 구분하셔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왼쪽 오른쪽 가운데 있는 이쪽에다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얘는 이쪽이나 아니면 이쪽 가운데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쪽 같은 경우에는 뚫어 놓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에요. 뚫으면 이렇게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 캐슬이 여기 바리케드 쳐주고 이런 식으로 바리케드 쳐주고 여기 뚫린 거 모르게끔. 물론 이쪽에는 물론 이쪽 앞쪽으로 온다면은 여기 창문 깨지겠지만은 이게 창문 깨지겠지만 창문에서 깨지는 게 안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는 살짝 왼쪽 살짝 가운데 치우쳐가지고 부수는 거 나쁘지 않은 선택을 생각하고요. 여기 가운데 여기 앞에 통로인데 가운데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여기는 맞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뚫고요. 이렇게 뚫어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웬만하면 상대방은 카지노 쪽으로 올 거예요. 위에 주방을 건너가지고 카지노. 카지노인 데에서 탭도 다 깨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탭도 깨고 트랩도어에서 볼 거예요. 트랩도어에서 웬만해서는 특히 이 지점을 기반으로 두죠. 여기 있는 지점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쏠 거기 때문에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테이블 위로 올라가면은 좀 안도 볼 수 있어요. 되게 조심해야 되는 곳이에요 여기가. 당연히 상대방은 라운지에서 노린다면은 여기 쏘셔가지고 지도실에서 쏘시면 되죠. 여기 딱 봐, 여기 딱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트랩도어에 있는 곳이 다 보여요. 그래서 상대방이 트랩도어 위에서 이렇게 뭔가 걸리적거리게 한다면 여기 위에 있는 아군한테 도닥해가지고 하시면 될 듯 하고요. 당연히 여기에 라디오 쏘셔야 되고. 근데 솔직히 지도실 말고는 4층을 볼만한 데가 별로 없어요. 더 이상은 뭐 카지노 쪽 쏘셔가지고 밑에 내려가는 거 말고는 딱히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차피 주방이기 때문에 상대방도 물론 카지노에 있을 것 같긴 해요. 있을 거긴 해요. 있을 거긴. 근데 주의 깊게 보진 않겠죠. 상대방이 주방이, 그러니까 일단 위치가 주방이니까 상대방이 그러니까 뭐 여기 4층이나 카지노까지 광범위하게 쓰겠어 하면서. 아 그리고 여기도 리인포스 하셔야 돼요. 여기 리인포스 꼭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되게 불리해요. 되게 불리한 위치라서. 그거 말고는 카판이 되게 좋은 자리예요. 카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한정 설치 하나 하시고 여기다가 한정 설치 하나 하시고 여기다가 그러니까 여기는 아니면 여기다가 한정 설치 하시고 쓰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여기다 블랙미러 설치한다면은 상대방은 이쪽 화이트 계단에서 오기 때문에 화이트 계단에서 볼 때 함정을 볼 때가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함정 설치하시는 게 맞아요. 여기 미라가 있다면은 여기 함정 설치하시고 나머지 하나는 아마 주방 쪽에다가 그러니까 주방 건너편 앞방에 있는 쪽 건너편 앞방에 있는 쪽 이쪽에다가 여기다 하나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렇게 등을 보이잖아요 계단 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쪽에다 설치하는 거고요. 이렇게 세 개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말고 그냥 3층에다가 두셔도 되는 건 상관없긴 한데 3층 같은 경우에는 딱히 놀만한 자리가 별로 없기 때문에 1, 2층에다가 캅칸을 설치를 한다 정도가 되겠고. 그거 말고 일단 트랩도어가 많기 때문에 트랩도어에서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트랩도어 바로 밑에다가 프로스트 설치하시고요. 계단 밑에다가 설치하시고요. 아니면 통로 일단 롱이잖아요. 롱 긴 롱이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 롱이기 때문에 롱 쪽에다가 방패 설치하셔가지고 롱으로 못 오게끔 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롱 방패 설치하고 방패 뒤에 당연히 함정 설치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거 말고는 퓨즈 클러스터 놓을 만한 자리가 별로 없어요. 리인포스 다 하시면은 퓨즈 클러스터 놓는다 한다면은 여기나 아니면은 뭐 이외에 뭐 앞뒤로 안 돼 있는 클러스터 쪽에다 쓰겠죠. 여기도 뭐 클러스터 놓을 수도 있겠고 여기다 놓는다면은 밑에 그러니까 계단까지 내려가는 걸로 아마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딱히 그거 말고는 더 이상 클러스터 놓을 만한 자리가 별로 없죠. 좀 안전하다고 해야 되나? 네, 아무튼 일단 여기까지만 알려드리면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그러니까 주방 앞으로 더 이상 앞으로 가실 필요는 없고요. 주방 안에서 이렇게 블랙미러 있다면은 이렇게 쏘시면 되고 만약 블랙미러 없다 한다면은 당연히 그러니까 만능 자리죠. 여기가 바로 만능 자리죠. 만능 자리 이용하셔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상대방의 통로를 보인다면 통로에서 쏘고 통로에서 사운드 안 들린다 한다면은 다시 주방 쪽으로 넘어가셔가지고 앞쪽에서 역으로 노리는 거죠. 계단으로 가셔가지고 이쪽으로 가셔도 되고 아니면 좀 더 멀리 가셔가지고 가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여기 뚫으셔도 상관없어요. 여기 뚫어가지고 상대방이 오는 입구 이렇게 계단에서 노린다거나, 여기 또 함정 있으니까 상대방이 또 함정 같은 걸 또 바라, 함정 쏘기 위해서 등 보여주잖아요. 그때 등 쏘셔도 상관없고요. 아무튼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막혀있는 지형, 여기는 뚫려있는 지형이라고 생각하시고 막거나 뚫거나 하시면 됩니다. 그냥 무조건, 그러니까 벽 뒤에, 그러니까 벽이 나무벽이고 리인포스 할 수 있으니까 리인포스 해야지 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뚫거나 안 뚫거나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위아래가 안 뚫리기 때문에, 어차피 위아래가 안 뚫리기 때문에 일단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뭐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요트 점령 전에 마지막 위치인 보조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를 뭐라고 읽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고유 명사라서 아마 영어로 남겨둔 것 같은데, 지하가 아니라 1층입니다 1층, 2층, 3층, 4층까지 순서대로 되어있고, 아 여기가 2층? 아만 2층이네요 참 죄송합니다. 2층입니다 1층이 아니라. 네. 1층은 여기 밑에 있는 곳이죠. 여기 밑에 보조실 같은 경우에는 위에 뚫리지 않고, 뭐 위에 같은 경우는 좀 트랩도어 있잖아요. 밑에도 뚫리지 않습니다. 앞에 리인포스만 있는 뿐이고요. 리인포스 같은 경우는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둘 다 사용하시면 되고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 다음에 트랩도어가 두 개 정도 있을 거예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위에가 바로 선장실인데, 일단 뭐 다시 나중에 알려드리고, 이거는 뒤에는 다 하시는데 여기만 부수시면 돼요. 여기를 부숴가지고 여기만 부순다거나 아니면은 여기, 그니까 양옆에만 부숴가지고, 그니까 들락날락 걸 수, 그니까 걸 수 있게끔만 하고, 그니까 상대방이 일단 이쪽에서 오잖아요. 이쪽에서 올 때에는 양옆이 뚫린 게 안 보여요. 그러기 때문에, 그니까 그러기 때문에 양옆에 뚫어놓고 가운데에만 그 리포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당연히 막으셔야 돼요. 여기 막으셔야 되는 이유는 아시죠? 계단에서 엑스카이로 쓰면은 여기 고립이 돼요. 여기 뒤에 있는 사람은 고립이 돼서 무조건 여기 안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여기 때문에 여기 당연히 리인포스 하셔야 되고요. 여기 둘 다 리인포스 하셔야 되고, 아니면은 이쪽만 리인포스 하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위에 일단 보도록 할게요. 위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상대방이 일단 당연히 성장실로 올 거예요. 성장실로 여기 밑에 뚫어가지고 볼 거라서, 여기 앉으면은 뒤에 다 보이고, 여기 쪽에 앉으면은 왼쪽에 앞 입구 쪽이나 이쪽에 다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선장실을 상대방이 못 찾게끔 만들려면 어떻게 하느냐, 다 뚫어요. 여기 뚫고 화장실 있는 벽 뚫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주로 쓰는 방법은 여기 화장실 있는 부분 뚫어가지고 앞에 있는 카지노랑 이어지게 만드는 건데, 카지노랑 이어지게 만들어가지고 카지노에서 화장실로 와가지고 상대방이 여기서 트랩도어 보면서 쏜다 한다면, 여기서 카지노, 그러니까 트랩도어 보는 사람들 이렇게 쏘면 되죠. 이렇게 마찬가지로 카지노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선장실 앞에 여기 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뚫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구멍만 잘 내줘도 상대방이 좀 들어가기가 꺼려질 거예요 충분히. 그러니까 물론 상대방이 역으로 뚫은 거를, 그러니까 못 쓰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에 누군가가 있어야 해요. 여기에 리인포스를 여기다 하시고, 여기도 리인포스 하시고, 이런 식으로 어차피 밴디시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밴디시 4개 쓰더라도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이긴 하지만, 어차피 딱히 여긴 다 뚫리는 구간이라서, 어찌됐든 여기 뚫리는 구간이라서 뭐 밴디시나 뮤트 둘 중에 한 명이 여기 트랩도 위에다 설치를 해주고, 설치를 해주고, 여기에도 설치를 해주고, 여기에다가 블랙미러 설치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블랙미러 설치를 한 다음에 여기 핑을 찍고, 핑을 찍은 상태에서 쭉 핑 바라보고 이렇게 쏘시면 돼요. 이렇게 적을 쏘는 거죠 한마디로. 이렇게 쏴가지고 상대방이 저쪽 창문에서 넘어오는 거를 쏠 수 있게끔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좀 더 이쪽을 뚫어가지고 앉아서 보시면은 상대방이, 그러니까 선장실에서 나와가지고 계단으로 내려갈 때 그거를 잡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유용하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선장실을 노리려면 여기랑 카지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거 이외 주방에서 오는 거라면 어쩔 수가 없어요. 주방에서 오는 거라면은 여기에다가 블랙미,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리퍼 설치하신 다음에 블랙미러 설치하시고 이 통로 바라보시는 거 밖에는 별로 없어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쓰시냐 한다면은 여기 보조실이랑 군의 식당이랑 의무실이랑 위에 3층 카지노랑 화장실이랑 이렇게 쓰시는 거죠. 방어팀 기준으로. 네. 공격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물론 여기 사다리도 괜찮긴 한데 사다리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일단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론 상대방은, 그러니까 여기 상대방은 여기 깨가지고 밑에 있는 사람을 죽일 텐데 여기 나오는 적을 언제 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4층은 가지 않고요. 4층 만약에 가실 거라 한다면은 4층은 그냥, 그러니까 안전한 거점으로 생각하시고 트랩도어를 뚫어놓고 트랩도어 밑으로 내려가는 정도로만, 그러니까 그쪽 그렇게만 사용하시는 거 말고는 딱히 뭐 4층은 가실 필요 없고 3층, 2층, 1층 정도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상대방이 여기에, 그러니까 방어팀 공격팀 입장에서, 공격팀 입장에서 상대방이 여기 있다면은, 그러니까 있다면은 이 바로 이 트랩도어거든요. 히바나가 여기서 엑스카이러로 밑에 쏴주시면 돼요. 쏴주시면 무조건 피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일단 해결이 됐고, 그 다음으로 여기 군핵 식당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방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주방에서 여기를 뚫어가지고 여기 안에 승무원 공동 집실, 여기 의무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앞쪽에 있는 쪽을 뚫고 군의 식당에서 서마이트를 붙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거 말고는 없다고 봐야겠죠? 열 뚫기 위해서는. 그리고 프로스트도 괜찮긴 해요. 프로스트 하시려면 여기 바로 밑에다가 떨어질 때 함정에 걸리게끔 하시는 건 나쁘지 않은 선택이고요. 일단 상대방은 바로 밑에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가 점령지이기 때문에 일단 상대방이, 일단 상대방이 안에 누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 드론을 보게 될 거예요. 물론 드론 던질 때, 그러니까 드론 바로 밑을 못 보잖아요. 바로 밑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멀리서 봐야지만 이게 프로스트 함정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그거 말고는 이게 올라가셔가지고 그 뮤트 제머 설치할 수 있다는 거, 뮤트 제머 설치할 수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올라가셔가지고 뮤트 제머 설치하시면은 위에 트랩도 막을 수 있어요. 꼭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는 못 막아도 여기는 막을 수 있어요. 여기는 딱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일단 더 이상은 말씀드릴 만한 게 별로 없네요. 여기 올라갈 수 있긴 한데 딱히 올라갈 수 있긴 한데 딱히 의미는 없고. 네. 그거 말고는 뭐 딱히 더 이상 뭐 없죠? 주방과 마찬가지로 그 시야가 잘 안 된다면 여기 다 부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다 부숴가지고 이용하시면 되고, 여기는 못 올라가고 여기도 못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프로스트 같은 경우에는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앞쪽에다가 다 하시고 아니면은 뭐 왼쪽이나 오른쪽에만 구석진 자리에만 다 하시고 여기 밑에 트랩도 밑에 하신다거나. 카베라 펄스 벨키 같은 경우에는 앞쪽 승무원실이나 의무실 맞죠? 의무실? 승무원실이나 의무실 아니면 그 카지노 있는 데 있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